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뒤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문이 꼭 걸어 잠겨있는데 거기 딱 들어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들이 보고 다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왔을 때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난 걸 봤어.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어. 저 여자들이 말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예수님 죽는 걸 봤어.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 이 손으로 그 못 자국 난 손에 딱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로부터 한 주간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도 있고 거기에 모든 제자들이 있는 사이에 나타난 거예요. 도마야, 깜짝 놀란 거지요. 너 손을 내밀어서 이 손바닥에 난 못 자국에 손을 대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만져보고 너무 놀라서 이게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내가 착시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구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말한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하는 게 실제구나.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때 주님께서는 도마야 내가 나를 만져보고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냐면 성경은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삼켜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지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같이 믿음이 없어져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모든 삶의 철학과 자기의 가는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자꾸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믿음 없는 소리, 세상 소리, 헛소리, 그리고 다 의심하는 소리, 그런 소리만 자꾸 들으면 있던 믿음도 가라앉아 버려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나셨을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고요. 그 어려운 일들이 막 밀려와요. 세상의 경제가 다 어렵다 그러면 믿는 사람만 어려움이 없고 안 믿는 사람만 어렵고 이러지가 않아요. 다 어려움은 똑같이 찾아와요. 세상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찾아와요. 또 때로는 안 믿고 도리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주 수단 방법이 좋거나 경제적인 이론이 바삭한 사람이 도리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봐봐, 꼭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안 믿는 아무개도 잘 되구만 이러면서 우리를 세상에 있는 것만 보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손으로 잡히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그게 전부라면 바람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기상 조건도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데도 그런 것들이 전혀 무시된 채로 보이고 잡히고 느끼는 것만 알고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세상을 살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거기에 6절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11장 6절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고비가 있고 세상에 여러 역경들이 있어도 거기에 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첫째는 영이 잘 돼요. 그리고 기도할 힘이 생겨요. 그리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마침내는 주시는데 여러분, 봄철에 구했다고 봄철에 열매를 바로 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을 그 어머니가 비록 아이를 잉태했다 할지라도 잉태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출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와 같아요. 믿음은 잉태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마음속에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가 열 달이 지나면 현실로 실상이 돼서 출산되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남들은 몰라도 내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요. 그래서 마침내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그의 믿음을 보게 돼요. 아, 아무개는 믿음이 있어, 아무개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과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꿈꾸는 것들이 그 실상이 될 때까지 마음속에 잉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짓 믿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이를 막 기다리다 보니까 가상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을 한 것처럼 똑같이 입덧도 하고 다 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출산이 안 되거든요. 가상 임신은 거기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의 씨가 들어와야 제대로 임신이 되고 그리고 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이 있거든요. 거짓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 죽은 믿음, 그것은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 기도하면 응답 주신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말은 그러면서 실제로는 행동을 믿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전혀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아요. 꼭 누구와 같냐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자기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쫓아와서 경배하려고 찾아다니는데 그 사실을 다 아는 서기관과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 하나님의 그 보내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러면서도 찾아가진 않아요. 행동은 없어요. 헤롯도 도리어 그들을 불러놓고 베들레헴에 가보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만나고 경배하거든 나에게도 알려줘, 나도 가서 해보게, 이러고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만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믿어야 믿는 거예요. 지정의가 온전히 믿어야 돼요. 지정의라는 건 지식적으로 그 사실이 그렇구나를 동의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끝까지 자기의 그 자녀들과 제자들을 사랑하신 분이야. 와, 그분 참 좋은 분이구나.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 감사하다. 날 위하여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야, 정말 그분이 날 위하여 그 사랑을 주셨구나. 정말 감격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서 그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마음에 그런 그 감정이 일어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 주님에 대한 그 감동의 감정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로 신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쫓아가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인격적으로 그렇게 지정의로 영접해야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그 믿음 속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를 하실 때 그냥 주님 마음대로 막 일하시지 않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다닐 때 여러분,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발버둥을 쳐야 돼요.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선물을 거기서 주려고 할 때 여러분, 저 그 어딥니까? 이렇게 무슨 아파트 무슨 그저 이렇게 모델 하우스 같은 데 가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기념품을 준다 그러면 아, 거기에 줄 서 가지고 그거 받겠다고 막 난리통이 나요. 그런데 보니까 기념품은 여기에 100개. 근데 사람은 300명. 그럼 여러분 줄 서서 가만히 기다릴 거예요? 막 앞에 가서 그거 받으려고 뛰어가겠어요? 와, 우리 교인들은 마음이 착해서 가셔서 받으세요. 가셔서 받으세요. 나는 뒤에 있을게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사모하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딱 발생하면 우리는 막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 난 믿음이 없어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게 실제로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데려왔던 그 아버지. 그 사람은 아이를 고치고 싶어서 데려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셔서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걸 흉내를 다 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여기까지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아무도 못 고치는구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되니 틀렸나 보다 하고 절망해서 이제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막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아버지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막 논쟁이 붙었어요. 봐봐, 안 되잖아. 그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 속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논쟁이 붙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예수님, 아, 저기 어렸을 때부터 간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는데 아, 우리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요. 데려오는데 아이가 막 쓰러져서 거품을 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요. 할 수 있거든 좀 내 아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뭐래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종종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의사한테 찾아가서도 의사 선생님, 최선을 좀 해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한테도 가서 좀 하실 수 있는 대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린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겐 뭐가 없다?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 믿습니다. 아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막 소리는 엄청 질렀는데 아 속에 믿음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아멘 믿습니다. 근데 허무하잖아요. 속이 허전하잖아요. 왜? 내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인데 장로고 권사고 직분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막상 딱 발생하면 두려움부터 먼저 생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아유 믿으면 된다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안 돼. 믿음이 안 생겨. 바로 그때 그 모습이 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형편하고 너무 닮았잖아요. 아니에요? 저하고 닮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워낙에 신앙에 좋으셔서 항상 믿음이 넘치시잖아요. 근데 믿음이 때로는 안 생긴다고요. 아, 이건 안 될 건데.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서 섬기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신방을 해도 금방 끝나거든요. 이제 그러고선 그 교회 예배당에 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신방 가실 수 있나요? 아 예 갈 수 있어요. 지금 시간 있어요. 그랬더니 아우 교인은 아니고 천주교인인데요. 근데 거기는 천주교인들도 있는데 신부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천주교 미사를 드리고 그래요. 근데 그 천주교인인데 그 아버지가 아이를 한국으로 급하게 보내놓고 목사님 신방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요? 아이를 왜 한국에 보냈는데요? 그랬더니 아이 이름이 명환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급성 백혈병이래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아이를 손을 댈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급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길인데 비행기 안에서도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하다고 목사님을 꼭 초청해서 좀 기도를 받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은 있다고 그러는데 천주교 신자라고 아예 못 가겠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급하다는데. 그래서 네 가지요. 가기는 가는데 가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급성 백혈병으로 아이가 지금 죽어가서 사우디 병원에서 손도 못 대고 한국으로 간다는데 그 아이 명환이라는 아이를 그 어떻게 제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게는 믿음도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뭐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 마음이 저도 초조하잖아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천주교 신자인데 가서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이런 그런 어떤 그 감동 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 아이가 살아났다고 기도해 줘. 아 그렇게 감동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는 길에 내가 가서 애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죽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즉각적으로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그것도 뭔가 주님께서 영태가 아이가 살아났느니라 이러면서 뭔가 막 수염 이렇게 날리면서 금도끼 은도끼 이게 보이면 제가 뭐 해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감동이 왔는데 그 감동에 제 마음에 그렇게 좀 느껴졌다고 그래서 거기에 제 인생의 모든 목회를 다 거기다 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가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머뭇머뭇거려요. 그러면서 주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가는데 갑자기 옆으로 차가 싹 지나가는 차들이 워낙에 많이 지나가는데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도하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그 많은 차들 뒤에 어떤 차 뒤에 He is alive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사우디는 영어를 안 쓰거든요. 아랍어로 다 써놓지. 근데 그 차가 아마 중고차인가 봐요. 미국에서 중고차로 있던 차를
거기로 팔아가지고 왔는지 아니면은 미국 사람이 타고서 그 뒤에다 그러고 쓰고 다니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뒤에 그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오, 그걸 딱 보고 나서 제가 마음의 확신이 왔어요. 아, 살아났다고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는 명환이 아버지를 딱 만났어요. 그분이 SK 거기 지사장으로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만나서 저기 명환이 아버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환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라 그렇게 하면 바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제 기도에 없었던 얘기거든요. 그냥 한번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뭔가 좀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쳐야죠. 그래요. 근데 그분은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에서는 바치라면 신부로 바치라는 걸로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결혼도 안 시키고 신부가 되게 하라고 해도 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걸로 그 아버지는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치라면 바쳐야지요.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다니까 무릎을 꿇어요. 손을 탁 얹었는데 그분이 머리가 이만큼 벗겨진 분이거든요. 손을 탁 얹었을 때 손이 머리가 벗겨진 머리에 탁 하면 좀 끈적끈적하거든요. 탁 손을 댔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뜨겁게 막 타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이 믿음을 보시고 아이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같이 신방위원들이 같이 갔어요. 우리 교인들도 명환이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의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죽었다는 얘기가 없고 살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에 1999년도에 나왔거든요. 나오고 났는데 그 명환이 아버지를 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장례식장에서 명환이 아버지가 저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래요. 저도 그분을 보고 그러고선 아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났고 이러고서 춤추춤 했는데 저 명환이 아버지예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 예 어쩐 일로 그랬더니 아 예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러면서 아 명환이요? 건강해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어요 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런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라고 그 CTS 부사장도 하셨고 사장도 하셨군요. 사장도 하셨고 저 미라 선교단의 단장도 하신 그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을 우리가 여기서 목사 안수를 할 때 근데 보니까 그 명환이 아버지가 교회를 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아 저기 요번에 안수받는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와 세상이 좁은 거 있죠? 엄청 좁아. 그 같은 그 서울대 동기 동창이래요. 동문이래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한 구절 보고 한두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7장 한번 보실까요? 1절서부터 보겠어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그 자기가 이방인인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다 가시면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든요. 자기가 문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예수님을 내 문제 때문에 비난받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수고하실 거 없습니다. 오실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부하가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우리 주님도 말씀만 하시면 병 같은 거야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더니 그 시로 당장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명이 중풍병자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소자에게 말하기를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서 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집에 아이가 죽었을 때도 그 아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막 쓸데없어 틀렸어 이미 늦었어 이럴 때도 그 회당장한테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줄 금도 은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것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다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외치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이름 의지하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고 다친 무덤처럼 어두운 그것도 그 무덤 문이 열리면서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부활은 이게 사상이 아니고 이게 어떤 이 옛날 역사에 나타냈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파해 나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